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?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나요? 저 남자 상관을 고창에서 왔어요.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잘 들었습니다. 여기 수유동에 사세요? 네네. 수유동 중에서도 어느 동네 어디께? 아 수유동 해가 넘어지는 쪽. 아요 해 떨어지는 네네. 쪽으로. 근데 그 음원단이 오신 것 같아. 와와 소리가 나는 거. 아 저기 손을 드시는 분이 누구? 아 제가 친한 형님입니다. 아 친한 형님이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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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고향이 고창이신가? 아 고향은 제가 거창입니다. 거창. 아 거창인 거창한 무대에 좀 올라왔습니다. 아 거창인데 이제 거창에서 와서 이런 노래를 했는데 네. 아 호남선을 타고 이렇게 출세하려고 이제 서울을 이렇게 작품 전경 막 오는 사람들이 옛날 많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럼 거창을 한번 가보셨어요?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그렇게 부르면 입상이 안 돼요. 왜냐면 이런 고창에서 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고창이 어떤 동네인지 그걸 가서 체험을 하고. 거기 수박이 많이 나잖아요. 네네. 거기서 왜 수박이 많이 나? 거기 비가 많이 와. 네네. 강우량이 맞단 말이구나. 예. 그리고 온도가 높아. 네네. 다른 데보다. 수박 농사가 잘 돼. 네네. 그 빨간 흙이 있잖아. 네네. 토지지. 네네. 그래갖고, 그 고창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야. 고창도 수박이 많이 나는데. 깎아먹는 고창에도 예. 깎아먹는 복수박. 근데 뭐냐면 고창은 수박값이 비싸고 수박 농사가 잘 되고 고창에서는 다 망해.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제 직접 이런 이제 노래라는 하더라도 말이에요. 네. 직접 고창에 가서 고창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이기가 몇이다. 소득이 연간 얼마가 된다. 아 그리고 풍물이 어떻게 돼 있고 지세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딱 해가지고 그런 데 나와서 고창에서 왔을 때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제가 고창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이름이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아 저 사람이 고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. 아 성의가 있다. 네. 많이 배웠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죠. 네네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아니 참 다음 주 소개 네. 빨리 들어가. 네 감사합니다. 빨리 들어가. 이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요.